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얼마 살지 않고 해당 주택을 팔았다면 거절당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집주인이 정말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집주인과 직계 좀비 속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절당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후에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집주인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이를, 그러니까 집주인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불법 행위란 뭐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이 실제로는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또는 주택을 팔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바로 그 경우가 집주인의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아니야, 나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나는 정당한 사유로 집을 판 거야 라고 불법 행위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판 거야 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한 다음에 한 두 달 만에 주택을 팔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 달은 9월 28일 날 머니투데이에 나왔던 기사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두 달 만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달 만에 집을 팔았다면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집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집을 판 거라면 임차인은 그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청구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한 다음에 딱 하루 살고 주택을 팔았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리고 제가 주택을 팔았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처분한 경우겠죠. 여기 처분에는 집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집주인의 불법 행위로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 사실 하루 만에 집을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 하루 만에 집을 팔았다면 이미 그 전부터 계약서 작성했다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잔금을 치는 경우니까 이때는 집주인의 불법 행위로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말은 곧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내가 하루 만에 집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집을 판 거야 라고 소명한다면 이때도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정이 정말 극히 일부겠죠.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급작스러운 이직 또는 해외 이민,
그렇다고 하루 만에 팔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을 순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입증한다면, 소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집주인의 불법 행위 시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민법상 손해배상만 청구하라는 거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 조문을 만들면 되는데 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다음에 해당 주택을 정당한 사유로 팔았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하지만 집을 팔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에 나와 있는데 5항을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제1항 제8호가 바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바로 그 사유입니다. 이렇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이게 바로 2년이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다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을 파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다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는데 그 주택을 팔면 그때도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의 재산권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사용, 수익까지는 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예요. 집주인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주택을 팔아야겠죠. 처분해야죠. 근데 사용, 수익도 제한받는데 파는 것도 마음대로 못 판다면 이건 분명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약자가 임차인이니까 어느 정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기울기가 완벽하게 집주인이 아래가 되고 임차인이 위가 돼버리면 이 기울기가 급격하다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그때에도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법조문에 넣는 게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임차인이 입증한 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거죠. 참고로 민법은 이제 제170조에 있거든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임차인이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라는 거죠. 정말 좀 까다롭고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민법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입증이 힘듭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집주인이 정말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범위에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할 때 이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제 제14조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항을 보시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을 보면, 뭐 한 7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뭐 금융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인으로는 뭐 소유자 본인, 그리고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 본인, 그리고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이겠죠. 이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물건의 임대차 계약자,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 체결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 임대차 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임차인은 집주인이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아, 이 사람 지금 실고주 한다고 해서 나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는데 실고주 안 했으니까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집주인이 그 집을 팔면 이제 소유권이 바뀌니까 그때는 가능하겠죠. 아, 그냥 집 팔았구나. 근데 팔긴 팔았는데, 팔기 전까지 이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가 팔았는지, 아니면 공실 상태로 비워놨다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다음에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건 확인 가능해요. 이제 이거는 확정일자 내용을 가지고 확인 가능한데, 이런 확정일자부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자에 다행스럽게 거절당한 임차인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보면 3조의 6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주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차임 월세입니다.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해관계자는 누구냐라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법 제3조 6,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호를 보시면 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 이게 바로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그 사유입니다. 그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는데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다가 제3자에게 세를 주는 것,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집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죠.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전입세대 열람을 가능하도록 해야죠. 애초에 작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시행할 때 이미 언급했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도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 열람을 가능하도록 해줘야 실제로 집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살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자, 그럼에도 그렇게 법적 보완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왜냐? 자, 그런 법적 보완이 돼서 정말 거절당한 임차인이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익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 손해배상액이 많지가 않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단 소송을 준비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죠. 공짜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뭐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부 이것도 수수료 발생하죠. 확인하려면. 그리고 또 소송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리고 또 승소할 때까지 그 시간, 모든 게 비용인데 그 비용에 비해서 손해배상액은 많지가 않으니까 실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 소송에 나서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실익이 없으니까 시간만 뺏기고. 그래서 사실은 좀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다면, 그리고 나서 그 주택을 팔았다면 왜 그 주택을 팔았는지,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판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지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그나마 조금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다가 이 직계존비속과 이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이렇게 직계존비속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면 이 경우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인가, 거절당한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될 그 2년 이내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직계존비속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유상으로 거주시키더라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얼마 살지 않고 팔았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놓고 여러 가지 분쟁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정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정말 그게 힘들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